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023년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같이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상승 유망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강연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강연회 내용에서 간략하게 내용들을 좀 뽑아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2023년도 뭐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쉽지 않은 시장에서도 수급에 대한 쏠림만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자동화 무인화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뉴스 중에 한 개가, SK 최태원 회장이 이미 모든 나라가 헤어질 결심을 했다. 자, 새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뭐 함축적인 이야기를 던졌어요. 지금 현재 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현재 이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나라가 뭐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라고 봐야겠죠. 기존 우방국에서 새로운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우디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개척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를 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서서 통과가 되었던 IRA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확대, 뭐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경기 불황을 극복했었다면, 마찬가지로 이 IRA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금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극복해 보자. 거기에 저는 상당한 변곡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일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도 결국 미국에 대한 경제 정책, 미국의 부흥 정책이 오로지 미국에 대한 효과로 드러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서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콩고물을 얻어갔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에 대한 단독 이런 화상 회의도 존재를 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탈중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에 대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거듭 약속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 간의 만남,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또 테일러 씨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202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인건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치를 보면, 자,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미국의 최저임금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약 1.5배 정도 항상 더 가격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런 가격적인 상승들이 지금 현재는 일부 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적인 상승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구조조정이 한창이거든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에 따른 방점이 저는 바로 이제 자동화 또는 무인화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 또는 무인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올 수밖에 없는 트렌드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그리고 기업에 대한 혁신 자체는 바로 스마트 팩토리 또는 공장 자동화, 더 나아가서는 로봇, AI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IRA에 대한 부분에서 내년에 2023년도에 본격적인 투자는 결국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 쪽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무인 자동차, 무인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로봇에 대한 테마가 이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금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2차 전지 소재. 자, 올해 저희가 2차 전지 소재로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뭐 금량 같은 기업들은 약 600% 정도,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막 한 400% 정도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아직까지도 더 먹을 것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본격적인 IRA가 시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 2017년도부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양극, 자, 그리고 음극, 전해 질, 그리고 분리막, 자, 이런 기업들이 많이도 움직여 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여기 이렇게 배터리가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양극재와 음극재 나누는 부분은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역할하는 것이 전해액. 이게 밀도가 높아지면 전고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다 큰 상승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전체적인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기업들도 기업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2022년도에는 최종 소재 관련된 기업들,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또 움직였고, 근데 요번에 연말로 다가올수록 또 한 번 더 스텝이 또 들어갔습니다. 바로 소재 관련된 기업들과 원료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한 번씩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양극재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리튬이고,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도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리튬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양극재 플러스 첨가제들이 붙어 있는데요. NCM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NCA라고도 하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니켈, 코발트, 뭐 알루미늄, 또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의 첨가제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세부적으로 있는 알루미늄 관련주라든지 또는 코발트 관련주 또는 니켈 관련주들도 2023년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음극재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음극재가 바로 이 흑연 음극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원료 관련된 부분으로 흑연 관련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쿠스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뭐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큰 상승세를 다 보였다, 그죠?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지금 쉽게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니켈이나 또는 이제 코발트나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도 정리해서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극재에 대한 부분인데, 음극재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흑연 음극재가 있는 반면에 실리콘 음극재 많은 얘기 나오죠. 그리고 리튬 메탈 음극재도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시설 증축을 한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흑연 음극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흑연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업들은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런 2차 전지 소재에 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된다면 리튬 메탈 음극재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하나의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미디어 컨텐츠.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미디어 컨텐츠 같은 기업들이 움직여요. 그만큼 2023년도에 우리가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 구간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이런 미디어 컨텐츠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2021년도에도 미디어 컨텐츠로 큰 수익을 봤었지만 무형 자산의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에는 인기라는 것이 사실 유형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뭐 저작권 같은 것도 쉽지 않았죠. 그냥 음악 같은 것도 그냥 불법 다운로드 받고 봤다면 요즘은 그것이 다 돈으로 다시 전환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발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우선 과거에도 미디어 컨텐츠는 항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왜냐하면 인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인기가 있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했어요. 2014년도에 우리가 명량이라는 걸로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데이트를 치면서 바른손 E&A, 바른손 그룹이 또 크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제작사나 투자사에 대한 부분들이 재평가를 받는 과정들을 보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도 재테크는 아파트 투자 말고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해서 제가 이런 우리가 제작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언급을 했고 그리고 덱스터를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덱스터가 9배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저는 제작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가 IP, 바로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것을 웹툰, 웹소설을 웹툰화, 그리고 이제 드라마화 시키는 과정들이거든요. 네이버 안에도 IP 스튜디오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플랫폼이. 자, 카카오 그룹도 IP를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해당하는 이 IP를 가지고 웹소설이 만들어지고 그럼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또는 드라마나 영화화가 현재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 네이버에서 이런 컨텐츠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 10%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카카오에서도 이런 IP 관련된 매출이 미치는 영향이 컨텐츠 쪽에서 약 15%에서 한 20% 정도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로 매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는 글로벌 OTT 쪽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거 같았으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 작가가 제작을 했죠. 드라마 작가가 아이디어를 짜고 시나리오를 짜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요즘은 여기에 플러스 IP들이 붙는 거예요. 기존에 데이트를 쳤던 소설들을 영화화나 각색시켜서 또는 드라마화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투자를 받는 것도 대부분 다 TV 광고를 통해서 협찬을 통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끼어 넣기 식의 광고들이 많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다양한 OTT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가 투자 안 해줘? 그러면 우리는 네한테 공급 안 하고 다른 쪽에 공급할 거야. 이게 가능해진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겨넣기 식의 협찬 광고가 필요 없어진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제작도 좀 더 퀄리티 있는 제작이 나오게 되죠. 옛날처럼 열악형 환경에서,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제작 환경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개선이 되는 현재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방송도 지상파에서 종편 또는 지금 현재는 다양한 OTT들까지도 등장하면서 이런 제작사들에 대한 재평가는 2023년도에도 상당히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에 대한 2023년도 방영 예정 일정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제작이 건수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드라마 업체에서 이런 정도의 지금 2023년도 방영 예정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여타의 드라마 제작 업체들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제작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2023년도에는 드라마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OTT를 통해서 많은 컨텐츠들이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경제지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기대감을 가진 무형 자산들이 많이 주가가 등락이 나타납니다. 저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에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제작사 관련된 기업들 재평가는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수소경제예요. 수소경제. 수소. 자, 우리가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뜬다. 이게 이제 작년 이슈였어요. 현대차 또는 SK 10년간 43조를 투자하겠다. 논란 많던 수소경제 기업 동맹으로 이제 가속화됐다라는 부분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보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제 헤어질 결심을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된다고 했죠. 자,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자, 이 말과 앞서 얘기했던 말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수소 관련된 시장을 바로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수소를 어디에서 많이 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자, 과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아닌 수소 메이저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던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이 석유가 아닌 수소 경제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왜 바이든과 빈살만은 이런 수소를 언급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이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제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천연가스, LNG에서 나오는 추출돼서 나오는 수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계질수소 또는 이제 블루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같은 수전해로 이루어지는 수소를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죠. 자, 단가는 이게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요게 그 두 번째고,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 가장 싸요. 가장 쌉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사우디라든지 미국은 이런 수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까? 바로 석유화학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단가를 사실 이 단가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석유화학에서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부생수소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부생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반이라든지 보관 또는 생산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럼 그런 운반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리고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데 해당되는 기업들의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뭐 대략적인 예시로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금속으로 수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피팅 밸브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수소를 보관할 때또 탄소 섬유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또 탄소 섬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기업들 안에서도 수소에 대한 보관과 운반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활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뭐 SK그룹이라든지 또는 효성그룹에서는 스텝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2023년도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 좀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재 부생수소는 지금도 활용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수전에 수소가 어려운 거지, 지금도 부생수소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수소 관련된 부분 자체가 한번더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돼서 기술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 암모니아를 활용한 기술력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암모니아 관련주들도 우리 2023년도 재평가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응해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5G인데요. 5G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보신다면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사실 5G가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장밋빛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19년도에 5G가 중국과 미국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반사익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2023년도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좀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이런 5G에 대한 재평가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5G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후반기 2차전지면 2차전지, 네옴시티면 네옴시티 다 대장주를 속속 골라서 큰 수익을 봤었습니다. 마찬가지 11월 달에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20% 50%까지도 크게 수익을 나는 그런 11월 달, 그리고 후반기였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주식, 좋은 주식 매매 할수 있도록 열심히 자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